와! 야! 네, 상추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녀석 보여드릴 것인가? 47번째 이제 슈퍼전대 파워레인저 킹오자가 이제 국내 방영, 일본 방영 다 앞두고 있는데 우리나라 최초로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질러! 잠시만요. 지금 누가 지금 오고 있는지 잠시만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다이 남고 코리아의 김동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귀한 자리에도 초대를 해주셔서 이렇게 또 함께 하게 됐습니다. 아, 저는 반다이 남코 코리아 유튜브 채널에서 나와가지고 뭐 여러가지 포징이나 상품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다이 남코 코리아의 김동현입니다. 훈남입니다. 야, 말끔하고요. 멀끔하고요. 감사합니다. 저도 지금 예약만 해놓고 아직 받아보지 못한 그 친구가 여기 들어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한국 최초로 이상훈 TV에서 킹모자, 디럭스 킹모자를 공개하게 됐습니다. 바로 요요! 와! 와! 야! 아무것도 없어. 자, 어딨어? 뭐 넣어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킹모자, 디럭스 킹모자, 그리고 디럭스 오자 칼리버. 오자 칼리버까지.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지금 이렇게 세 개가 세팅이 돼 있고요. 네. 오사마 센타이 킹모자. 네. 슈퍼전대 시리즈 최초로 곤충을 모티브로 해서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메인이 아닌 곤충으로는 뭐 경례신도 있었고, 네, 그리고 고세이저의 헤드로도 나와 있었고, 그리고 뭐 고버스터즈에도 있었고. 맞아요. 그렇죠? 고버스터즈에도 나왔었죠. 이제 보니까 10대가 합체랍니다. 맞습니다. 사실 그 전에 보호켄자에서도 네. 10대 넘게 합체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애초에 1호 로봇가 10대가 넘는 상태로 시작한다? 아, 이거는 그 전에도 없었어요. 그리고 보니까 컨셉도 약간 왕이더라고요, 이 파워레인저들이. 네, 맞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5명 전부 다 각 나라의 왕이에요. 그래서 전원 센터, 전원 리더, 전원 넘버 원이라는 이 캐치프라이즈를 갖고 진행이 될 겁니다. 아, 궁금합니다. 메카부터 가시죠. 메카부터 가시죠. 돈브라더즈의 돈버스터킹보다는 박스가 조금은 작은 느낌이고요, 그렇죠? 이 무기, 이 가카부토와의 합본 세트이기 때문에 상자가 좀 옆으로 긴 거. 아, 그래서 좀 길군요. 네. 앞에는 이렇게 가카부토 합본이어서 이 친구까지 같이 나와 있고, 그러면 10대 플러스 얘까지 합치면 11대네요. 그렇죠. 그렇죠? 샘플 자체, 상품 자체는 처음으로 확인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요렇게 예쁘게 또 포장이 되어 있고요. 요렇게 또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항상 뭐 레드바예요. 네, 사슴벌레가 레드죠. 맞습니다. 얘부터 한번 볼게요. 동현님은 제일 좋아하시는 게 뭐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장수풍뎅이. 요번 킹오자에서 장수풍뎅이가 이렇게 메인 메카가 아니라 무장으로, 네, 무장으로 나와서 그게 조금 아쉬웠어요. 아마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공감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설명서도 없이 지금 제가 일단 한번 합체를 시켜볼게요. 요즘은 또 네. 설명서가 안에 동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네. 다 이제 QR코드로도 확인이 가능해서 내용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요 잠자리도 있네요. 저 잠자리 있고요. 월도 있고. 그리고 요거 또 사마귀. 무당벌레도 이렇게. 이것도 지금 한 채씩 치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열 때인데 곤충들이 살아있는 생물이 아니라 기계 생명체. 아무래도 젠카이저 때도 그렇고 약간 이런 기계적인 내용 다루는 걸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아무래도 아이들이 실제 곤충은 사실 좀 징그러울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뭔가 기계적인 디테일을 좀 더해서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게. 꺾어줘야 돼요. 아하. 요즘에 나오는 이 파워레인저들이 좀 네네. 관절들을 굉장히 많이 신경 써서 넣어준 느낌이 좀 있어요. 맞습니다. 돈 오닉타이진보다 네. 관절 가동 부위가 더 많아졌다고 해요. 더 재밌게 갖고 놀 수 있게. 네네네. 영상에서 네. 움직이는 그 모습을 재현할 수 있게끔. 변신하는 느낌들도 더 복잡하고 오히려 더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네, 아마 상훈님이 오늘 요거 네. 설명서가 지금 없는 상황임에도 네. 합체도 가능하시겠지만 네. 하시면서 이 난이도가 네. 생각보다 높아서 아이들이 요거 엄청 재밌어 하겠는데? 라고 생각하실 그래요? 수 있어요. 제가 뭐 상중하 해갖고 솔직히 딱 말씀드려볼게요. 아, 좋습니다. 저는 감히 예상해보는데 한 네. 상 정도. 트랜스포머도 변신시키는 사람인데. 아, 그럼 네. 하나씩 한번 이 기체들을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네.
자, 요거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요거는 레드에 나오는 이제 갓 쿠아가타. 일본어로 쿠아가타가 사슴벌레인데, 그 명칭 그대로 사용을 한 이 슈가시예요. 요런 것도 사실 예전에는 통으로 만들 텐데 관절들을 이렇게 각도별로 조정할 수 있게 해줬어요. 곤충의 움직임을 그대로 더 재현하기 위해서 각각의 디테일들도 많이 넣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볼 조인트 사용이에요. 정말 자유자재로 움직이거든요. 또 요 친구도 있네요. 블랙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건 블랙. 벌입니다, 벌. 갓 하치. 농업의 나라 그 왕이 그렇죠. 요 친구 퍼플에 네, 탈 것인 것 같은데요. 얘는 또 프랑스어로 갓 파피용. 빙설의 나라. 그죠? 맞아요. 눈의 나라인가, 그죠? 얼음의 네, 나라? 네, 네. 뭔가 벗겨진 듯한 포인트. 여러 가지 전투를 겪어서 백전 노장, 이런 느낌. 도색이 이런 까진 포인트까지도 이렇게 실제로 다 재현을 해놓은 거죠. 다음은 누가 봐도 사막이네요. 네, 맞습니다. 갓 카마키리. 카마키리. 아, 일본어로 사막이란 뜻이죠. 예술과 의료의 나라의 옐로가 타는 탈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다섯 번째, 여기 네. 블루 쪽이네요, 그죠? 잠자리예요. 아, 잠자리죠? 네, 갓 통보. 테크놀로지 왕국. 맞아요, 맞아요. 가장 눈에 띄는 게 잠자리 눈. 굉장히 깔끔한 메탈릭 그린으로 이렇게 네. 표현을 해줬습니다. 사실 이 다섯 개가 이제 메인 메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이 다섯 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잔잔바리 다섯 개. 잔잔바리, 맞습니다. 네, 잔잔바리 네. 메카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갓 쿠모라고 해서 쿠모는 이제 거미란 뜻이고요. 네. 네, 색깔이 조금 다르죠? 다리 색깔과 몸통 색깔이. 무당벌레도 요거는 쌍둥이일 네, 것 같은데요. 네. 완전히 똑같은 애고 얘는 이제 갓 텐토무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친구는 개미네요. 네, 갓 엔트. 너무 궁금해지고요. 요거도 한번 궁금합니다. 사실 얘 진짜 멋있어요. 네, 진짜 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수풍뎅이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황금색도 너무 멋지고 네. 그리고 아이들 너무 좋아할 것 같은 게 앞에 있는 요거 뿔. 와!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요런 기믹. 네. 여기서 또 아쉬우실까 봐 네. 이 장수풍뎅이 하면 등껍질. 네. 등껍질이 또 펼쳐져서 날개가 나오지 않습니까? 날개는 없어. 날개는 없지만 등껍질이 열립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11대를 다 소개를 해드렸고요. 합체는 그러면 이미 막 시켜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해봤죠. 하지만... 1번이네요, 거의 1번이고 제가 2번이네요. 아, 카운트 안 쳐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고민 1번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대한민국 최초입니다. 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지. 더 관절이 지금 맞는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무릎들도 봤을 때 이미 무릎이 움직여져요. 네, 아... 하체 이렇게 해놨고요. 요 까만 부분을 이제 얘들로 좀 채우면 되는 것 같아요. 어미가 가슴과 배 부분에 들어가고요. 이렇게 무당벌레가 팔에 채워집니다. 네. 아, 맞아요. 요것도 포인트 중요한 게 다 하늘 위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미도 그렇고 무당벌레도 그렇고. 요즘 나오는 파워레인저도 슈퍼전대 시리즈도 로봇들을 보니까 네. 이게 좀 좋은 게 꽂는 부분들이 거꾸로 꽂거나 잘못 꽂으면 안 되게 조금씩 다 다르게 돼 있어요. 어, 맞아요, 맞아요. 맞는 그 과정대로 조립할 수 있게끔 또 가이드를 제시를 하는 거죠. 자, 완성인가요? 완성! 인 줄 알았지만 아직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빼먹으셨습니다. 어? 어떤 거요? 사슴벌레 뿔! 요게 요렇게 아. 펼쳐줘야 됩니다. 나 여기까지 해야지 완벽한 마무리. 디럭스 킹 모자 완성! 합체 완성! 궁극의 열대 머신이 합체를 했습니다. 네, 아 위풍당당하죠. 뒤에 보시면은 잠자리로 날개를 표현해줬고 뭔가 왕의 도포? 쫙 이렇게 내려가 있는 느낌을 사슴벌레 등껍질로 표현을 해줬어요. 이런 식으로 원래 펼쳐서 전시를 해도 되고 예, 접어도 뭐 예쁜 것 같고요. 얼굴 보시면은 사슴벌레 느낌을 하고 있죠. 그리고 딱 이렇게 V자로 펼치면서 멋스럽습니다. 그리고 거미로 가슴과 배를 만들었고 무당벌레로 팔을 쪽을 좀 벌크업을 시켰어요. 사막이란 벌로 발을 표현해줬는데요. 꽤나 귀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정식으로 이제 발매가 됐을 때 후니버셜 스튜디오에도 최초로 공개를 해놓을 테니까 실물 궁금하신 분들은 오셔서 구경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 네. 또 여기에 갖다 붙나요? 거대한 캐논으로 바뀌는데 네. 요거는 제가 좀 빠르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부탁드릴게요. 하겠습니다. 네. 하자면은 이제 폰은 여기서 나가는 거죠? 오, 멋있습니다. 또 안쪽을 이렇게 금색 맥기로 오른쪽 왼쪽 다 해주셨어요. 너무 멋있습니다. 와, 이거 그러면 이건 어깨에 걸쳐주는 건가? 라고 생각하실 줄 알았지만 네. 팔에다가 껴주시는 건데 그럼 얘 빼야 될 것 같은데요? 그죠? 맞아요. 얘를 빼고 약간 칼이랑 총 동시에 드는 거보다 하나에 딱 집중을 하나에 집중하고 등에 보시면은 얘를 또 꽂을 수 있는 위치가 또 있어요. 지금 뒤쪽에 이렇게 꽂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네, 맞아요. 이렇게 나 좀 처음 하는데도 잘하지 않아요? 엄청 잘해요. 이 정도면은
저도 예, 회사에서 연습을 하고 합체를 하고 변형시키는데 박스 아트만 봤는데도 이 정도 하시면 진짜 대단하시거든요. 그런 칭찬 좀 받고 싶어가지고 제가 한 번 더 짚어봤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꽂아주고. 맞아요. 이야. 멋있습니다. 요거도 살짝 또 벌려주고. 맞습니다. 네, 요게 포인트. 돈버 스토킹도 많이 진화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보다 네. 한 번 더 진화한 느낌이라고 뭐 보여지는 것 같고 조립 난이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조립 난이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만약에 막 갖고 논다? 했을 때라면 조립 난이도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러면 이제 중상 이상이죠. 중상. 네.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재밌어 할 것 같아요. 네. 네. 메카 말고도 극중에 등장하는 무기를 또 준비를 했죠. 네. 네. 그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칼이에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이제 왕이다 보니까 이름도 칼리버예요. 네. 엑스칼리버처럼. 맞아요, 맞아요. 오자 칼리버. 네. 네. 지금 당일 지금 기준으로는 네네. 아직 예약조차도 받지 않고 있는 거. 네, 맞습니다. 이제 예. 정보가 공개만 된. 공개만 된. 네. 네. 보니까 색깔 자체가 이렇게 다양하게 좀 들어오는 것 같고 뒤쪽에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다섯 명이 네. 같은 무기 겸 변신기를 쓰는 것 같네요. 그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요거는 저희가 아직은 공수가 안 돼 있죠? 네, 패키지만 이렇게 나왔는데 디럭스 킹스 웨폰이라고 해서 옆에 네. 있는 오자 칼리버와 합칠 수 있는 기믹이 있는 그런 또 왕구입니다. 네, 나중에 반다이 남코 코리아 네, 뭐 몰에서 확인하시고요. 저희는 요걸로 한번 집중적으로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요 친구입니다. 지금 여기에 요렇게 버튼 있고요. 칼날 부분에 LED가 안에 딱 들어가 있고 네. 그다음에 코등이 부분에 각 파워레인저의 곤충을 모티브한 트리거가 다섯 개가 딱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 단순 장식이 아니고 다섯 개 다 트리거입니다. 네. 뭐 기본적으로 이게 변신, 그리고 추가슬 소환, 합체까지 다 가능하기 때문에 네, 다 할 수 있고 이 모든 동작은 트리거로 작동을 합니다. 변신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변신을 원하는 색상의 트리거를 당김으로써 시작을 해요. 내가 레드로 변신하고 싶다면 얘를 먼저 당기면 됩니다. 지금 여기 파란불 들어와 있어요. 어떻게 해요? 네. 파란불에 맞춰서 각 트리거를 눌러거나 당겨주시면 돼요. 그래요? 이렇게 당기는 거네요? 네. 노란불, 보라색, 하얀 거, 하얀 거, 마지막 빨간색. 마지막 빨간. 야.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하지만 이 또 파워레인저에 또 룰이 있지 않습니까? 변신 중에는 공격하면 안 되는 거. 그게 문제인 거야. 그게 잘못된 거야. 다들 가서 춤, 삐삐삐삐 막 춤추고 막 이렇게 와 있는데 적들이 아니 저 녀석들. 뭐 하는 거야? 하면서 그거 기다리고 있잖아. 이게 아직 방영 전이어서 어떻게 그 파워레인저들이 어떻게 변신할지는 모르지만 네. 제가 또 만져보니까 이게 또 금방금방 변신할 수 있는 또 기믹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네. 보통 시작은 누르고 시작을 하잖아요. 네? 여기서 그냥 빨간색 트리거를 당겨주시면 네. 그렇게 나오네. 아, 요렇게 한 스텝으로 바로 변신할 수 있는 기믹은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트리거는 눌러주면 공격음. 여기도 필살기 안 써볼 수가 없잖아요. 필살기도 있어요? 필살기가 있습니다. 써주세요. 자, 여기 손잡이 트리거 네. 길게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에너지 충전음이 들리면서 녹색으로 나와요.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필살기를 당겨주시면 돼요. 레드로 한번 당겨. 레드 해볼까? 한 칸 찼죠? 오! 가자! 아이! 이렇게 나왔을 때 손잡이 트리거를 한 번 더 누르면 이렇게 필살기도 쓸 수가 있습니다. 갖고 싶네요. 땡겨주는 이런 느낌들 다 또 이렇게 다르게 설정해 준 것도 좀 좋은 것 같고. 끝이에요? 아니죠. 이제 슈가까지 또 소환을 해야 되잖아요. 소환 네. 기능이 있는데 네. 네, 여기서 가운데 있는 이 레드 트리거를 이렇게 당기고 있으면 이 음성이 나옵니다. 네. 이 상태에서 내가 소환을 원하는 트리거를 한 번 더 당겨주시면 작동을 시키면 돼요. 이러면 이제 소환이 완료된 상태고 합체를 해야 되잖아요. 합체도 또 있어요? 네. 뭐 많이 넣어놨네. 소환한 상태에서 네. 손잡이 트리거를 당겨주시면 네. 음악이 나오면서 한 번 더 당기면 이렇게 이렇게 합체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두고 가세요. 아, 너무 탐나네요. 굉장히 다양한 이제 뭐 음성 네, 이런 네, 것들도 돼 있고 네. 연질로도 안전하게도 돼 있고 네, 맞습니다. 네. 다치면 또 안 되잖아요. 아, 그럼요. 자, 마지막 이렇게 포즈도 한번 해봤어요. 분리도 하나 해놓고 네.
포징 진짜 잘하시네요. 관절 개수가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이 움직여서 놀이 포인트들이 또 많아져가지고 아이들도 굉장히 또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초대를 해주셔서 여러 가지 장난감도 보고 또 이렇게 직접 만나뵈서 설명까지 드리니 너무나 영광이었습니다. 자주 불러주세요. 종종 파워레인저들의 관련된 제품들도 리뷰도 하고 뭐 특집도 하거든요. 네. 그때 오실 수 있나요? 아, 그럼요. 못 올 거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또 47번째 파워레인저 킹오자도 또 많이 또 기대해 주시고요. 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재밌는 거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우리 반다이 남코 코리아 공식 채널도 좀 가져가지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